개교 50주년 기념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 감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본 행사는 올해로 13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대학교 나라사랑 감사 행사가 국가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어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와 자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본은 평소 국가 보훈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너무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상기하고 공부하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년째 매년 우리 보훈 가족들을 초청해줘가지고 매년 감사하게를 생각하고 있고 한성대학에서 이걸 해마다 해서 올게 13년째인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두는 마음에 한성대학교에서 해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하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져가는 그 역사를 또 상기시켜주고 올바름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마음 흐뭇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한성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성아 50주년